지난달 23일 수소 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강릉 과학산업단지 벤처 2공장입니다. 천장과 벽면은 내려앉았고 유리창은 산상 조각나 처참한 모습입니다. 사고 이후 공장 가동은 전면 중단되면서 2차 피해까지 누적되고 있는 상황. 안전 진단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복구 자체는 지금 아예 염두에 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워오지만 보상은커녕 복구 작업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 대책위에 접수된 건수는 70건, 강원도는 기업 피해 180억 원과 강원테크노파크 160억 원 등 모두 3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파악했습니다. 원인 조사를 통해 시급히 보상 주체를 가려야 하지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다 보니 피해 기업들은 하루하루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피해 대책위는 피해 기업들을 위한 임시 공장 가동과 운영 자금 지원 등을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도와 강릉시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공장이 다 완파가 되다 보니까 바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임시 공장이 일단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강원도는 피해 지역을 사회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특례 보증을 받아 최고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돈은 또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각 기관 책임 여부 등이 확정되면 추가 지원안 마련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좀 중재해드릴 부분 중재해드리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보상과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수소 탱크 폭발에 이어 공장 가동 중단까지 기업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신강현입니다.